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17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반장 이종형입니다. 아, 그래 여러분들 어떻게 이제 날씨가 이번 주 들어와서 좀 부쩍 추워졌어요. 그죠? 근데 요번에도 뭐 갑자기 확 추워지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우리나라가 이제 점점 진짜 봄, 가을이 없어지는 것 같다. 예. 그냥 여름에서 겨울로 가는 동안 잠깐 날씨 바뀌는 그 정도지 계절로는 이제 진짜 봄, 가을이 없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봄, 가을이 워낙은 되게 이 좋은 날씨인데 이게 점점 없어진다는 게 그러니까 없어진다는 건 좀 아까운 거야. 없어져야 될 거는 빨리빨리 없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코로나 이런 애들 좀 빨리빨리 없어져야 되는데 그런 애는 은근히 오래 버티고 있고 버텨야 되는 봄, 가을 이런 애들은 이제 점점 없어지고 있고 참 이게 그래요. 하여튼 어쨌거나 여러분들 뭐 날씨야 이렇게 또 추워지고 다음에 또 다시 더워지고 하는 자연의 법칙이니까요.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의 법칙은 항상 나오는 법이니까 여러분들 그래요. 뭐 시장은 또 좋았다가 안 좋아질 것이고 또 안 좋아졌다가 또 좋아질 것이고 그죠? 예. 그렇게 안 되면 어쩌지? 그래 여러분들 오늘도 필요하신 분들 전화 많이 주세요. 02786-102-1023 무료 문자 023-3362-8288 열려 있을 거니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예 온누리 상품권에서 항상 두 분 한 분 전화해서 두 분 무료 문자 한 분이죠. 저번 주에 예 6369님 550님 7932님 내셨네요. 축하드리고 집으로 배달될 거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장중에 또 여러분들한테 예 말씀을 드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이제 강의를 시작하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잠시 후에 첫 번째 전화 연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주세요. 02786-102-1023 무료 문자 03-3366-8288 여러분들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아, 그리고 이제 오늘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드디어 예 그 사회적 단계가 내려가면서 예 일요일날 저번 주 일요일날 내려갔죠. 그래가지고 지금 빨리 강의를 잡았습니다. 오늘부터 일단은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강의가 언제까지 이루어질지 몰라요. 또 약간만 단계가 높아지면 저희가 이제 강의를 못하게 되기 때문에 오늘 토요일 예 오늘 12시부터 일단 시작합니다. 대전 광역시에서 먼저 시작을 하는데요. 저희가 대전을 몇 번 빵꾸를 해가지고 죄송해서 대전부터 잡았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기독교연합 봉사회관 연봉홀에서 하는데요. 뭐 지금 나가고 있는 사항은 잘 아실 겁니다. 뭐 입장시 명단 작성은 당연하고요. 그리고 마스크는 뭐 요즘 다 사회적으로 무조건 하게 돼 있으니까 이것까지 걱정이 없는데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큰 곳을 빌려도 들어올 수 있는 사람 수가 제한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거기가 아무리 큰 곳이라도 80명밖에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하는 게 강의를 두 번으로 나눠서 할 겁니다. 1시간 20분씩 압축을 해서요. 1부 80명, 2부 80명 이렇게 해서 160명을 할 겁니다. 근데 죄송한데 선착순으로 해서 저희가 띠를 드릴 거예요. 손목 띠를. 그래서 그 띠를 두르신 분들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이래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1시간 20분 동안 압축해가지고 제가 방송에서 못했던 이야기들을 시원하게 쫙 풀 겁니다. 근데 죄송하게 사람 수가 제한이 되고 되게 까다롭습니다. 이렇게 조건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굳이 뭐 저 싫어하는 분들 이번에는 안 오셔도 되고요. 그리고 진짜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부 80명, 2부 80명입니다. 그래서 160명까지만 손목띠가 나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죄송한데 오셔도 그냥 무조건 돌아가시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이게 조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의할 수 있는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12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대전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뭐 한 강의를 두 번 할 수 있을지 세 번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회적으로 예, 허가해줄 때까지는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기대하시고요. 여러분들 첫 번째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전이에요. 아, 대전이세요. 아이고 예. 그래요. 대전. 네, 대전 성함이 미아 엄마인데요. 미아 어머님, 예, 반갑습니다. 감기가 좀. 아유, 요즘은요 감기 걸리시면 안 되는 거 알죠? 오해 받아요. 아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감기도 걸릴 때가 있는 것 같아. 전에는 감기도 많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걸렸던 게 그때가 좋은 때였던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 우리 미아모님 연세가? 연세가 55입니다. 주식 경력은요? 3년.
3년이요? 그래요. 네. 일단 우리 미아 어머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예, 삼성 바이오직스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요? 매수가 얼마요? 84만원에 10%. 아, 예. 그 다음에 현대차. 현대차. 18만 5천에 10%. 예. 그 다음에 SK케미칼. 예. 38만원에 10%. 예. 신성 ENG. 예. 2850원에 10%. 네. 예, 나머지 현금이에요. 아, 그래요. 이 반장한테 전화가 딱 되면은 제일 궁금했던 게 뭐를 난 이거는 좀 물어보고 싶었어라고 하는 게 어떤 부분이었어요? 이렇게 전화를 하신 거 보면은 이 반장한테 궁금했던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그렇게 궁금하셨을까? 다 덮어버릴까 말까요? 다 엎어버릴까 말까? 덮어버릴까. 뭐야? 다. 왜요? 다 덮어버릴까. 왜? 다 덮어두고 1년 후에 열어볼까 싶어요. 아, 1년 후에 열어볼까요? 그냥 덮어두고 1년 후에 열어볼까? 덮어두고 1년 후에 열어보면 후회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은근히 후회 많이 할 것 같은데? 왜 이런 용기를 발휘하시지? 심장이 벌렁벌렁거려가지고요. 아, 그래요? 그럼 이 중에 특히 제일 궁금한 게 어떤 게 제일 궁금하세요? 어떤 종목이? 삼성바이오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요? 예.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 아, 이거 뭐 하염없이 내려가니까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되나 아니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신 가격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84만 원 정도에 사셨어요. 그죠? 84만 원. 현재가가 호재 좋았어요. 내용이. 아, 내용이? 예. 내용이 어떤 부분이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 샀어요. 그때 뭐 증설한다 그러고 백신 개발되면 이제 위택 생산 우리나라 1위 업체라고 네. 해서 예, 했는데 네. 계속 내려가네요. 아, 그래요? 계속 내려간다. 예. 그래요.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주봉을 켜놨어요. 근데 주봉을 켰는데. 제가 왜 주먹을 켰냐. 이 회사가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3배가 조금 안 되게 올랐어요. 예, 맞아요. 예, 3배가 좀 안 되게 올랐어요. 뭐 증설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 그리고 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올랐어요. 예. 대형주가 1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에 3배가 올랐다면은 거의 3배 가까이가 올랐다면은 많이 오른 걸까요? 조금 오른 걸까요? 많이 올랐어요. 1년에, 물론 괜찮게 오른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주식이 아무리 좋아도 10배 정도 오른다면은 그 주식 더 오른다고 쉽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죠? 제가 지금 뭐를 얘기하고 싶었나면 바로 이거예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을 2, 3위를 다투는 아시죠? 예, 네. 3, 4위 여기를 다투는 그런 회사예요. 그런데 그런 애가 3배가 올랐다는 소리는 1년 동안에 제가 저번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개별주로 따지면 얘는 10배 오른 것보다 더 힘들게 오른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도 말하셨잖아요. 개별주가 10배 오르면 굉장히 많이 올라서 더 올라간다는 거 쉽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네. 그런데 쉽게 말하면 얘가 개별주로 따지면 10배 정도 오른 건데 이 주식을 네. 더 계속 오를 1년 뒤에도 더 오를 것 같아요. 그리고 덮어놓으면 돼. 덮어놓으려고요. 라고 하는 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전 실은 이거 지금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게 얘가 이렇게 3배 올라올 때는 어마어마하게 얘한테 좋은 것들이 작용을 했으니까 3배 가까이 오르지 않았을까요? 1년 네. 동안에? 이게 네. 한 6년, 10년 동안에 이렇게 올랐다면은 그래도 또 말이 돼요. 근데 1년 동안에 3배가 올랐다면 얘한테는 사실상 얘가 할 수 있는 거의 웬만한 좋은 게 모두 다 나왔단 소리예요. 네. 그러지 않으면 대형주가 이렇게 웬만해선 3배가 오를 수가 없어요. 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럼 이제 물론 제가 저번에도 한번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상담을 했던 것 같은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회사 좋은 거 맞아요. 맞고 전 세계에서 CMO 1위고 그리고 앞으로도 코로나 백신 하면 얘네가 찍어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그런 거에 혜택 볼 거야.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은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고 지금도 저는 생각이 바뀌지 않는 게 얘가 네. 지금까지 이런 모습을 보였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으로 들어가서 볼 텐데요. 얘가 지금까지 이런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모습을 계속 보일 거예요 라고 저는 전혀 보질 않아요. 네. 무슨 소리냐? 얘가 물론 이렇게 올라오고 했지만 이제 얘는 앞으로 쉬는 기간을 저는 꽤 가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왜? 네, 네. 좋은 거를 다 반영을 이미 많이 해줬어요. 네. 그럼 얘가 좋은 거를 반영하고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럼 얘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막 저렇게 빠질 거냐? 전 또 그렇게는 안 봐요. 지금도 말했지만 백신이라는 네. 거 나오고 하면은 얘네가 생산해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거에 대한 매력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네. 그 매력들이 이미 많이 주가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못 간다는 거지 이렇게 빠진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다시 말해서 사신 가격이 무슨 뭐 이런 데나 뭐 이런 데예요. 그러면 괜찮은데 사신 가격이 솔직히 말하면 거의 현재로선 최고가에 사셨거든요. 그죠? 네. 그럼 네. 이 주식이 많이 올라가면 이게 최고가가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싼 네. 가격이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좀 전에 이런 이야기들을 다 말씀드리는 이유는 드렸던 이유는 얘를 이런 걸 다 따져봤을 때 얘는 결코 이 가격이 나중에 봐도 싼 가격은 아닐 거예요. 네. 더군다나 1년 뒤에는 더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그래도 제일 잘하신 건 뭐냐면요. 자기가 네. 자신이 없으셔서 비중을 많이 안 실은 거는 너무너무 잘하신 겁니다. 솔직하게. 네. 이게 왜냐하면 자기가 자신도 없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돈 욕심 때문에 개인들이 제가 오늘 강의에서도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이거 방송에서 얘기하기엔 좀 그래가지고 안 할 건데 방송에서 하기 그래서 강의에서 할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돈 욕심으로 주식을 어마어마하게 하세요. 솔직하게 지금 가격대에서. 그걸 제가 나중에 이제 자료로 해서 보여드릴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발상이세요 지금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10%밖에 안 했다라는 거 전 진짜 칭찬하고 싶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왜냐? 자기 욕심을 그래도 제어했다는 거 하나는 너무 잘하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요 10% 정도 되는데요. 요거는 요번에 조금이라도 반등 나오면요. 일단은 그냥 네. 현금화 하세요. 예. 예, 현금화 하시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죄송한데 혹시 저희 방송 오래 보셨어요? 솔직하게. 팬이에요, 팬. 아, 그래요? 예. 어. 근데 왜 좋으시고? 근데 왜 SK 케미칼을 왜 38만 원에 사셨어요? 아. 제가 SK 케미칼 그렇게 이거 제가 항상 SK 케미칼 맨날 이거 빠져 있을 때 뭐라고 맨날 상담했는지 아시죠? 이게 저기 그 사고 방송을 듣고요. 그다음에 임상 실패가 나왔잖아요. 나와서 근데 지금 좀 반등 구간이잖아요. 그래도 조금 그게 이제 임상 실패해서 많이 다운됐잖아요 한동안 했다가 지금 조금 올라갔는데 이것도 네, 이것도 좀 부탁드릴게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SK 케미칼은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전 SK 케미칼 이제 별로 그다지 안 좋게 봐요. 아 예. 제가 옛날에 빠져 있을 때는 여러분들 SK 케미칼 안 올라갈 때 저 이거 진짜 상담 우리 방송에 많이 왔거든요. 왜냐면 제가 맨날 이거 얘는 대형주는 뼈값이네요. 나중에 보세요. 얘 한 번은 얘 올라갈 수밖에 없는 회사예요. 제가 그렇게 계속 말했던 거 기억하시죠?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SK 케미칼이 제가 틀려서 욕을 먹더라도 저는 SK 케미칼이라는 네. 회사 자체가 아무리 공부를 해봐도 얘가 한 번은 뽑으래였어. 뭐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어떤 뭐를 해서라도 뭐 어떤 이유를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무조건 얘는 제가 봤을 때는 얘는 한 번은 주가 뽑는다. 왜? 대형주가 시세를 뽑지도 않고 매력이 있는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한 번은 시세를 뽑는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네. 그때 막 사람들이 왜 저거 가지도 않는 거 가지고 맨날 그러냐고. 아니 내가 신이야. 내가 가는 것까지 어떻게 알아. 타이밍까지. 갈 거라는 매력만 난 보이니까 내가 그대로 얘기를 했지. 그리고 네. 진짜 뭐 미친 듯이 뽑아버렸잖아요 위로. 근데 네. 대형주 이렇게 크게 뽑은 대형주 거의 없어요. 아시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매력이 보였기 때문에 그냥 보였다고 여러분한테 네. 얘기한 거야. 근데 그거 본 거 가지고도 뭐라 그러대? 하여튼 근데 어찌 됐건 간에 자기들도 몰라고 그 얘기해 주는데도 뭐라 그래 맨날. 하여튼 어쨌거나 저는 지금은 그 매력이 저는 그 쉽게 말하면 포텐셜이 충분히 네. 주가에 다 나왔다고 봐요. 아 예. 저는 그래서 솔직히 SK케미칼을 이제 별로 안 좋게 봐요. 예. 왜냐면 이 회사가 뭐 갑자기 바뀌었냐? 아니 안 바뀐 거 많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야? 제가 말했을 땐 이 회사의 포텐셜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왜? 예. 그게 충분히 이게 뽑을 수 있다. 근데 지금은 그 포텐셜이 나와버렸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회사를 물론 더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저는 그 포텐셜이 나왔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런 회사에 대해서는 미련을 안 가져요. 제 네. 스타일이. 그래서 네. 왜? 포텐셜 있는 회사를 해가지고 그거를 나중에 많이 먹는 게 그게 투자지. 무슨 뭐 따라가면서 무슨 뭐 매매쟁이야? 저는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네. 이거에 대해서는 매매꾼들은 뭐 이걸 좋게 볼지 어떻게 볼지 뭐 이게 턴을 돌린다. 글쎄요. 그거 가지고 얼마 먹을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예, 포텐셜이 빠진 주식에 대해서 저는 별로 안 좋게 봅니다. 그리고 네. 현대차인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 매수가가 18만 5천 원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네. 현대차인데 현대차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안 빠져요. 안 빠진다고요? 아, 전 현대차 빠진다고 봐요. 예, 전 빠진다고 봅니다. 예. 예, 왜 빠지냐? 현대차가 솔직히 말해서 지금 뭐 어쩌고저쩌고 막 뭐 우리 앞으로 수소차 할게요, 뭐 할게요, 뭐 할게요 그걸로 주가 올랐지 실질적으로 네. 현대차가 지금 뭐 엄청난 성과를 낸 게 있습니까? 있나요? 없습니다. 지금 뭐 글로벌 판매가 엄청나고 뭐가 엄청나요? 올해 현대차 해외에서 판매 속된 말로 죽었어요. 지금 네. 죽수고 있어요. 지금 국내에서나 조금 팔리고 지금 현대차가 솔직하게 말하자면 우리 수소차 뭐 몇 년 뒤에 뭐 할게요? 투자 뭐 할게요? 깨요지 현실적으로 지금 막 엄청나게 이루어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아닌가요? 네. 제가 무슨 현대차 비하하나요? 비하하는 게 아니라 전 그냥 팩트만 가지고 얘기해보자는 거야. 네. 그거 근데 왜 그러냐? 그거를 증명하는 게 누구냐? 바로 얘네들이에요. 외국인들 네. 보십니까? 현대차? 잘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나? 현대차 오르는 동안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있어요. 예. 그럼 기관들은 사주고 있나요? 하나도 안 사주고 있어요. 네. 그럼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요? 네. 개인이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아니 현대차 그렇게 너무너무 좋아. 알겠어. 다 알겠어. 근데 왜 외국인들은 계속 팔까요? 왜 기관은 하나도 안 사주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궁금하다는 거야. 여러분 현대차 어마어마하게 좋다며. 아 그래 알겠어요. 근데 얘네들은 그럼 다 봐볼까? 저는 그래서 한 번쯤은 생각해보자는 거야. 그래서 네. 제가 지금 좀 전에도 얘기했던 게 현대차 뭐 투자할게요 뭐 할게요 아우 그 좋아요 수소차 할게요 예 좋아요 아 알겠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막 뭐가 눈에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있냐라는 거야. 물론 전기차 뭐 4위 5위 했다 그거 테슬라하고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는 4위예요. 알고 계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연 현대차의 이 주가가 그걸로 설명이 되냐. 뭐 물론 성장을 먹는 게 주가라고 하지만 이게 무슨 바이오 기업도 아니잖아요. 바이오 기업도 아니잖아. 그런데 이 주가가 이게 설명이 되느냐. 전 설명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전 솔직하게 말하자면 대형주는 한번 뼈무게는 해요. 뼈무게는 하기 위해서 제가 항상 현대차 많이 빠지면 뭐라 그래요. 아 걱정하지 마세요. 예, 올라와요. 올라와요. 한 번은 올라와요. 제가 계속 아마 방송에서 그 얘기 했을 거예요. 왜냐. 대형주는 뼈무게는 해요. 네. 그래서 어차피 얘는 반등을 할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문제는 뭐야. 여러분들 제가 그때도 분명히 말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현대차 이제 반등해서 좀 좋은 모습 나오면 여러분 현대차 따라 들어갈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후회하실 겁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네. 물론 이번에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더 오르긴 했지만 결국은 뼈무게 좀 하루 올라왔던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는 현대차가 지금 잘 보시면 뭐 이런 데 밑에 갭도 있고 하거든요. 저는 네. 이거 메꾼다고 봐요. 나중에. 아하. 그래서 저는 지금 현대차에 대해서 너무들 좋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찬물 끼얹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찬물 끼얹는 얘기인 줄 아는데도 하는 이유가 외국인과 기관은 바보겠냐고. 네. 이 대형주를 왜 안 사겠냐고. 현대차 네. 왜 팔겠냐고 외국인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거야. 그러고도 난 네 얘기가 틀린 것 같아. 그럼 사셔야죠 뭐. 그리고 만약에 물리더라도 그랬을 때 뭐 누구 원망할 필요 없잖아요. 자기가 결정한 건데.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한번쯤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신성 ENG인데요. 마지막 신성 ENG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매수가가 2,850원. 예, 2,850원인데요. 이것도 단기적으로 좀 많이 솟았을 때 사셨네요. 요번에도. 이것도 네네. 뭐 정책 테마잖아요. 그죠? 네. 글쎄요. 정책 테마가 오래간 테마가 없습니다. 근데 잘 하셔야 되는 게 지금까지 모든 정권에서 정책 테마는요. 지금까지 계속 연속되는 테마가 없습니다. 그건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네. 왜 정책 테마가 계속 이어질 수 없었는지를. 그렇기 네.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정책 테마들이 이렇게 올랐을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실은.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 그래서 죄송한데 저희 방송 미안 어머님 열심히 오셨다 그랬는데 전혀 제가 방송하는 의도하고는 전혀 틀린 포트인데요. 그래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전화해서 감사합니다. 미안 어머님. 건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만장의 주식민원 처리 만나 시청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주세요. 02786-1021023 무료 문자 03-336-8288. 여러분들이 전화를 주셔야지 제가 이렇게 제 생각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한테 비춰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저는 뭐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뭐 제 생각이 뭐 정답은 아니죠. 그렇지만 저는 적어도 제 생각이 뭐 시장이 좋아서 좋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니고 나빠서 나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아니고 아시다시피 저는 그냥 제가 공부한 결과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들한테 많이 참고가 되면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또 여러분들이 왜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했는지 나중에 보면 아실 거예요. 나중에 보면 거의 다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자막이 나가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단 단계가 지금 떨어져서 저희가 바로 이번 주부터 강의를 잡았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3주 연속을 잡았는데 이걸 다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예, 오늘은 12시에 대전입니다. 대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대전광역시 중구 기독교연합 봉사회관에서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오늘 12시부터 1시 20분까지 1시간 20분짜리 강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20분 쉬었다가 1시 40분부터 3시까지 또 강의를 할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강의를 두 번을 할 겁니다. 나눠서 1시간 20분씩 압축을 해서. 그래서 한 번에 80명밖에 못 들어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80번까지는 1부를 들으시고요. 81번부터 160번까지는 2부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띠를 드릴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그 다음에 아무리 오셔도 죄송한데 예 그냥 다 돌아가실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그쪽에서도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예 절대 그걸 하기 때문에 대신 방송에서 못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시원하게 1시간 20분 동안 압축해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아니신 분들은 오지 마세요. 그리고 정말 제가 강의가 좋았고 필요했던 분들 이런 분들만 예 오셔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저희가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 안전에 대해서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요. 오늘도 뭐 그리고 다음 주 것도 미리 말씀드려야죠. 다음 주는 예 저희가 빌릴 수 있는데 그래도 좀 안전한 곳으로 많이 빌렸어요. 그래서 울산을 합니다. 예, 울산 다음 주는 2시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도 두 번으로 강의를 나눠서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전화 연결 해주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디서 누구세요? 정택에 하는 평택에 사시는 누구야? 민호 엄마요. 누구 엄마요? 민호 엄마. 민호 엄마? 예. 예, 평택의 민호 어머님. 예, 안녕하세요. 예, 민호 어머님. 연세가? 56이요. 56세. 주식 경력은요? 옛날에 좀 했다가 또 한동안 안 했다가 예. 요새 다시 시작했어요. 그러셨구나. 우리 민호 어머님. 우리 민호 예. 어머님. 우리 민호 어머님 혹시 아드님이 이민호는 아니죠? 예. 그래요. 우리 민호 어머님 일단 먼저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현대 오토에버. 현대 오토에버 매수가 얼마요? 예. 56,000원에 한 50% 갖고 있어요. 되게 많이 사고 있네. 예. 예. 그다음에 KMW 20% 8만 원에. 8만 원이요? 예. 예. 그다음에 오스코텍. 오스코텍. 예. 예, 5만 원에 20%. 예. 그다음에 현대 에너지 솔루션 39,000원에 10%. 잠깐만요. 현대 에너지 솔루션? 예. 예. 얼마요? 39,000원에 10%요. 예. 잠시만요. 한번 계좌를 볼게요. 현대 예. 오토에버가 50%나 있네요. 예. 제일 많으시네. 오. 예. 이 오토에버라는 회사가 그렇게 일반인들한테 많이 알려진 회사는 아닌데. 예, 예. 잠깐만요. 한번 제가 계좌를 전체적으로 볼게요. 에너지 솔루션 39,000원. KMW 8만 원. 오토에버. 상당히 위험하게 주식을 하셨구나. 예, 일단은 어떤 부분이 오토에버 같은 경우가 제일 비중이 많은데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저는 그냥 뭐 요즘에 제가 전에도 그럴 때 성향이 굉장히 공격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네. 예, 그래서 포트 보여요. 예. 예. 해가지고 한 번은 재미를 좀 봤고요. 재미를 요번에 재미를 봤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오토에버는 제가
한번 팔았다가 또 사고. 아, 예. 예, 이렇게 해가지고 재미 좀 본 주식이고, 그 다음에 KM은 이제 뭐, 어쩌저쩌 해가지고 하니까, 5G. 해가지고 성장률 보고, 여기 평택에 또 삼성전자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 해가지고 삼성전자하고 같이 좀, 뭐 미국에 투자자 한다 해서. 네네네. 사놓은 거고. 아, 그래요? 오. 예, 오스코탁은 어떻게 제가 이제 유한양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전에, 옛날에 이때. 네네네. 근데 그 유한양을 보다 보니까 이 오스코닥이 보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러셨구나. 알겠습니다. 아, 이것도 그러니까 상당하게 샀다 팔았다 몇 번 했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혹시 죄송한데 주식시장 다시 이번에 들어온 게 몇 월 달이세요?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전에도 한번 이런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이걸 자동차 고급 스포츠카에 비유해서 이 얘기를 드렸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자동차가 진짜 구닥다리였어요. 진짜 스틱에 오토라는 것도 없었고, 그죠? 창문도 이게 제가 운전 처음 할 때만 해도 창문을 예. 이렇게 찍 해서 올리는 게 아니었어요. 돌려서 예. 올리는 거였어요. 창문을. 자, 승용차가. 예. 그러고 막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다 오토로 돼 있죠. 그죠? 예. 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요즘 뭐 자동차 막 이렇게 막 뭐 좀 심하게 모는 친구들도 막 유튜브에 많이 나오고 해요. 그래서 문제화도 됐고 막 이랬는데 보면은 자동차를 막 그렇게 과격하게 고급 스포츠카를 모는 친구들을 보면은 자기가 운전을 오래 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렇게 운전을 과격하게 안 해요. 근데 운전한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이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막 자기가 막 엄청나게 빠른 속도에서 코너링도 하고 뭐 속도만 하면 칼치기라는 것도 하고 해도 자기가 싹싹 잘하는 것 같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예. 차가 어마어마하게 좋아져가지고 차가 쉽게 말하면 인공지능같이 차가 그 시스템들이 잘돼 있어서요. 그 예. 위험 상황에 운전자가 대처하는 게 아니라요. 차가 대처를 해주는 거예요. 실은 운전자가 운전을 잘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싹착하면 막 차가 막 이렇게 했다가 다시 중심 빨리 잡고 내가 운전 기가 막히게 하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데 실은 그 안전장치를 끄고 운전을 하면 차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차 그냥 빙글빙글 돌아요. 쉽게 말하면 운전 하나도 잘하는 게 아니야. 차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요즘 차들이 워낙 시스템이 좋아서 약간만 여기가 그 0.000 몇 초에 여기가 약간 그 이게 균형이 틀린데 그럼 차가 지가 알아서 균형을 딱 잡아줘요. 고급 차일수록. 아주 좋은 차일수록.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자기가 착각을 하는 거야. 나 운전 되게 잘한다? 와, 나 그러니까 나 이렇게 운전해도 되고 저렇게 운전해도 된다? 이렇게 하다가 그냥 한 방에 사고 터지는 거예요. 제가 왜 얘기를 하냐? 바로 요즘에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을 두고 제가 그걸 되게 많이 느껴요. 제가 그래서 주식 다시 들어오신 게 언제예요? 라고 말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지금 뭐 샀다 팔았고 제가 다 잘했어요. 막 이 얘기 하셨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게 예, 뭐 괜찮았다 예, 예. 했잖아요. 근데 예, 예. 그게 문제가 뭐냐면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 이거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한테 싫어하는 거 아는데도 제가 계속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분명하게 여러분들을 인식시켜드려야 되는 게 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시장이 올 거거든요. 그때 가서도 여러분들이 과연 어마어마하게 주식을 잘한다. 그럼 저는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근데 아마도 그때 가서 여러분들 제 얘기 안 들었던 걸 많이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전 미리 얘기를 해드리는 거야. 지금 시장에서는요, 여러분들 막 샀다 팔았다 하면요, 돈 버는 것 같이 착각을 느껴요. 왠지 아세요? 시장이 그렇게 만드는 거지 여러분들이 잘해서 그걸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버블 시장에서는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할게요. 버블 시장에서는요, 무식하면 돈 벌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무식하면 돈 번다는 게? 저 무식... 돈 못 벌었어요. 아니. 그게 우리 사모님 말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예, 우리 개인들 하면 예, 예. 왜 그러냐면요. 무식하면요, 아는 게 없기 때문에요, 조심할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게 됐어요? 계속 머리 들밀고 싸워요. 그러면 버블에서는 그럴수록 돈 쪽쪽 벌어.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버블을 보신 적이 있나요? 라고 제가 몇 번을 계속 말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버블이 마지막 생긴 거는요, 1999년에 하고 2000년이었어요. 그러니까 1999년, 2000년, 밀레니엄 막 그거 할 때 그때 주식시장에 정식으로 제대로 뛰어들지 않은 사람은 그 이후부터 주식을 하거나 뭐 그때 하지 않은 분들은 죄송한데 버블을 제대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이후엔 우리나라에 버블 시장이 없었습니다.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지금 방송하시는 그런 대부분의 젊은 친구들은 버블이라는 걸 보지도 못했어요. 책에서만 봤어요. 책에서. 그래서 버블이 현실적으로 그때 그 상황이 어떻게 되고 버블이 어떤 식으로 깨지고 그래서 버블에서 벌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 얘기했잖아요. 저는 IF 때부터 기관 매니저 생활을 계속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저는 버블 시장 때 저는 우리나라 증시 한복판에서 움직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버블이 어떤 식으로 되고 제가 그래서 제 경험도 말했잖아요. 저 천재인 줄 알았다니까 버블 때 나도. 왜? 하는 족족 다 벌어. 맨날 미수 치어도 그때는 신용도 아니야. 미수야. 지금 신용은 3개월, 6개월이지 그때는 신용 3일 안에 팔아야 돼요. 3일 안에 무조건. 3.3배. 그런데도 맨날 먹어요. 그날 빠져 괜찮아. 왜? 어차피 이틀 뒤에까지는 10% 20% 무조건 올라. 진짜 그랬다니까요. 저 진짜 천재인 줄 알았어요. 진짜 천재. 와, 이렇게 쉬운 시장. 와, 이렇게 돈 벌기 쉬운 곳이 있었네. 와. 지금하고는 지금 버블은 잽도 안 돼요. 그때 버블에 비하면. 그런데 어떻게 됐냐. 그때 버블 번 사람들이 더 많이 깨졌어요. 나중에. 왜? 시장을 그런 줄 알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왜 이 얘기를 하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제가 오늘도 아마 강의하고 다음 주에도 그걸 할 텐데 지금 여러분들이 못 보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건 제가 방송에서는 얘기를 안 하려고요. 괜히 방송에서 얘기하면 자꾸 안 좋은 소리만 들어서 이제 그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하는데 근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못 보는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모습들을 왜 못 보는지 저는 그게 안타까운 거야. 현재는. 근데 어찌 됐건 간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현대 오토에버 들어가서 드셨어요. 전에. 근데 지금 계속 앞으로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는 게 예를 들어서 아무 문제 없으려면 이렇게 된 게 앞으로도 이렇게 되면 돼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되겠냐라는 거야. 일단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 현대 오토에버라는 회사가 뭐 하는 회사예요? 우리가 한번 그거부터 생각해 봐. 현대 오토에버가 뭐 하는 회사예요? 자율주행 그쪽. 아, 자율주행. 자율주행, 자율주행. 네.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현대 오토에버하고 비슷한 회사들이 몇 개가 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상담을 했었는데 포스코 ICT 같은 회사 아세요? 혹시? 우리 민호님? 예. 어, 아시. 예, 예, 알아요. 이게 결국 포스코 ICT하고 같은 회사예요. 포스코 ICT가 혹시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아시죠? 예. 그 포스코, 포철 안에서, 그러니까 포항제철, 포스코 안에서 그 회사가 막 칼레몬 무슨 전산 시스템 필요하고 무슨 뭐 여러 가지 시스템들 필요하잖아요. 그죠? 예. 그거 딴 데 왜 주면 돈 너무 많이 아까우니까 자기네 회사 안에서 그걸 다 해요. 그걸 하는 게 포스코 ICT거든? 현대차에서 그걸 하는 게 현대 오토에버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뭐 지능형이고 뭐 그거 다 그거 지금 요즘 나오는 얘기 얘네 가장 핵심은 그냥 쉽게 말하면 시스템 통합하는 거예요. 시스템 통합. 시스템 그 현대 그룹 안에서 현대차 그룹 안에서 하는. 근데 이제 그게 뭐예요? 얘네가 그러니까 거기에 그 뭐 스마트 팩토리라는 이런 거 관심 갖는 사람들 요즘 그 얘기 많이 하죠. 지능형. 예. 그, 예, 예. 그 구축한다. 지능형 시스템 구축한다. 거기에 예. 그러니까 시스템 통합이니까 어때? 혜택을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조금만 보겠죠. 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많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요번에 정부에서 이제 디지털 뭐 뉴딜 이런 거 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예. 그런 것들의 수혜를 볼 수 있겠어, 없겠어? 있죠. 볼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겠어요, 안 오르겠어요? 오르겠죠. 왜냐하면 잘 보세요. 8월 전까지, 9월 전까지, 8월까지 주가가 오른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 어떻게 했어요? 다른 거보다 싸게 보이겠죠. 근데 네. 문제는 뭐냐. 얘가 지금 제가 좀 전에도 말했지만 언제부터 올랐어요? 9월부터 올랐죠. 예. 네. 좋은 회사라면은 왜 9월부터 올랐을까요? 그 전부터 올라야지. 그때 정부에서 발표된 뉴딜 정책. 디지털 뉴딜은 9월 전부터 발표했는데요. 훨씬. 아니 이게... 근데 본격화해서 종목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게 지금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회사는 그만큼 실은 매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안 움직였던 거예요. 그런데 계속 디지털 뉴딜 이런 애들이 다른 애들이 먼저 너무 많이 오르니까 어? 얘도 디지털 뉴딜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올랐네? 그러니까 9월 초부터 슬슬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얘가 뭐냐면요. 제가 항상 말하죠. 대장주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얘는 끄트머리주예요. 끄트머리 주식은
이게 주가가 대장주가 많이 갔으니까 끄트머리 주식 많이 가겠네. 제가 옛날에 KMW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KMW는 7~8배가 돼요. 끄트머리 주식은요 30%~40% 갔다가 다시 밀려요. 7~8배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대부분 대장주가 저렇게 갔으면 이제 끄트머리 주식도 많이 오르겠네. 아니에요. 끄트머리 주식은 끄트머리 주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지금 좀 바꿔드리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리고 제가 이 주식은 왜 못 오를 겁니다 라고 저는 보나 하면은 이 회사의 대주주가 혹시 누군지 아세요? 저기 요번에 회장 현대차 하신 거. 예. 현대차가 예. 이 회사의 지분 제가 알기로 거의 한 80% 가까이 갖고 있어요. 70%, 80%? 뭐 그 정도 될 거예요. 이게 저도 이 오토에버 전에 이거 할 때 상담하고 할 때 제가 좀 공부를 그때 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 지분 파악도 했건데 아마 꽤 많을 거예요. 그게 현대차가 한 7, 80% 맞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거하고 국민연금이 이 회사에 거의 한 10% 가까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유통주식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없다는 소리예요? 별로 없다는 거죠. 없다는 소리죠. 유통주식수가 예. 없다는 건 올라가기도 좋지만 이 소리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내려가기도 사지 않으면 올라가기도 어렵다는 소리예요. 예. 근데 이런 주식은 누가 사는 게 중요하냐? 기관이 사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잘 보시면 현도 오토에버 그때 올라갈 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기관이 산 거 보이세요? 예. 보이세요? 예. 예. 기관이 사서 올린 거거든요. 예. 근데 기관이 지금 사고 있어요? 팔고 있어요? 팔고 있더라고요. 네. 그럼 이 주식이 올라갈 것 같아요? 못 올라갑니다. 제가 욕심이 가했네요. 이해가 이제 되셨죠? 그러니까 네. 이 회사는 개인들 회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회사가 그렇게 해서 아니 근데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 디지털 뉴딜의 지능형 시스템 하고 하면 얘 다른 것보다 안 올랐는데 얘는 워낙 매력이 없어서 못 올라갔던 거예요. 안 오른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회사는 유통지식도 그렇고 이런 회사들에 있어서 개인들이 함정에 많이 빠져요. 근데 저는 이게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매수가는 제가 봤을 때 일단은 그냥 웬만하면 수익 챙기시고 나오시는 게 좋지 감사합니다.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는 빨리빨리 그냥 차트로 그냥 하겠습니다. KMW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보세요.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KMW 제가 항상 옛날에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쭉 7~8배 오르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오르고 있어요? 못 오르고 있어요? 못 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식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대부분 막 이런 데서 산다고. 왜? 올랐으니까 더 갈 거라고. 아니라고. 왜냐면 이게 공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회사의 가치를 안 보고 차트로만 주식을 하니까 왜? 잠깐 먹으면 이럴 때서 먹으면 막 이런 데서 이 회사가 비싼지 안 비싼지 모르거든. 왜? 차트로만 주식을 했으니. 그리고 잠깐 들어가서 막 먹으니 와 이 주식 계속 나 주식 잘하는 것 같아. 와 이 주식 더 갈 것 같아. 이렇게 되거든요. 제가 그랬잖아. 분명히 말했잖아. KMW 이제 싼 주식 아니라고.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말했잖아요. 주가 오르고 나서 안 쌉니다. 안 쌉니다. 주가 못 가고 있잖아요. 안 싸다니까. 공부 제대로 탐방 가고 해보세요. 안 싸. 근데 방송하는 사람들은 이게 뭐 5G에서 무조건 뭐 계속 간대. 안 가잖아. 뭐 여기서 이제 조정받았으니까 조금 더 뭐 오를지 않을지 그건 봐야겠지만 그건 모르겠지만 이렇게 못 간다고. 그러니까 나 방송하는 분들한테 제발 이 회사 공부 제대로 좀 탐방 가고 해서 해보라는 거야. 이 회사가 그래도 싸다는 말이 나오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도 그 5만원 20% 매수가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요번에 주가가 쭉 하고 한번 땡겼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 보면 이런 애들이 이제 앞으로 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스코텍도 이번에 거의 손실 없으시니까 이것도 일단은 현금화했다가 한두 달 이렇게 시장 가는 것 좀 흐름 보면서 그리고 나중에 다시 한번 현금 가지고 뛰어드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거든요.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 현대 에너지 솔루션도 이거 같은 경우에 신규 상장 패턴으로 보시면 되는데 신규 상장 패턴에서 보시면 혹시 신규 상장 패턴이라는 거 아세요? 아니요. 모르시는 거 저희 방송 거의 안 보셨구나. 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열심히 보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들 아마 제가 신규 상장 패턴 말씀드렸던 것 중에 여러분들 제가 이거 아무리 좋아도 이거 갭매우로 100% 내려옵니다라고 말했던 종목 혹시 이번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 뭐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공부 때문에 보여드릴게요. 예. 여러분들 신규 상장 패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라는 거야 이게. 뭐냐면 저기 뭐예요? 그거 제일 많이 했던 거 SK 뭐예요?
케미칼? 바이오팜인가요? 예, 예, 예. 네, SK 바이오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라는 거야. 이게 신규상장 패턴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그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지 보시라고. 제가 신규상장 패턴상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 제가 그때 이때 상담했을 때 기억나시죠? 이거 갭 분명히 메꿉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나. 메꾸로 내려왔죠? 주가 안 올라가죠. 제가 그랬잖아. 분명히 메꾼다고 이거. 내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얘기했잖아 이때. 카카오게임즈도 한번 보실래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런 거 신규상장 패턴을 알아놓으면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좀만 공부해놓으면 거저먹기야. 방송에서 뭐 누가 뭐 어쩌고저쩌고 아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카카오게임즈도 봐 어떻게 됐나. 얘 빨리 메꿨잖아. 여러분들 뭐 어마어마하게 무슨 돈이 많이 몰려서 뭐 이 회사 뭐 따상이다 뭐 보세요 어떻게 됐는지. 갭 보세요. 하락으로 갭 다 메꿨잖아. 그러니까 신규상장은 회사가 아무리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 이때니까요. 이때니까 진짜로. 이거 나중에는 또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겠지만 뭐 어떻게 해서 돌리면 제가 힌트 하나 드릴까요? 이거 나중에 또 올라와요. 왠지 아세요? 이 갭매끄로 올라와요. 근데 이거는 좀 아직 패턴을 좀 더 봐야 돼요. 근데 분명한 건 나중에는 뭐 이게 또 올라서 메꾸긴 할 거야. 뭐 근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될지는 그거 시간까지는 좀 더 봐야 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게 왜냐하면 패턴을 보시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현대에너지 에너지 기술도요. 현대에너지 기술 예 현대에너지 기술이 예 아 현대에너지 솔루션 현대에너지 솔루션도 보시라는 거야. 이게 신규상장 패턴상 일단은 지금 좋은 패턴이에요. 일단 좋은 패턴인데 여기서 얘가 지금 더 갈지 안 갈지는 봐야 돼요. 근데 일단은 얘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홀딩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정도에서 이거 회사 이상한데요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제가 이게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모습은 안 나빠요. 신규상장 패턴상 보면. 그래서 일단 얘는 홀딩하고 좀 더 계셔도 될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도 예, 예. 근데 좀 더 올라가게 되면 얘도 이익 실현하실 준비는 해야 돼요. 이런 애들이 그렇게 힘있게 가진 못해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그래요. 내 정보 상담해드렸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라고. 다음에 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만약에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주세요. 02786-102-1023 무료 문자 03-336-8288. 저희가 강연회를 예 일단 지금 몇 주를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시작은 했습니다. 그래서 뭐 몇 주 못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필요하실 때는 와서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10월 17일 오늘이죠. 오늘 오후 2시부터입니다. 아 12시입니다. 12시. 12시에 대전에서 시작하는데요. 대전 중구 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시부터 1시 20분 그리고 1시 40분부터 3시까지 이렇게 강의를 두 번으로 쪼개서 합니다. 사람이 80명밖에 못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미리 오신 선착순대로 1번부터 160번까지만 예, 이 띠가 나갈 겁니다. 근데 1번부터 80번까지는 일부를 들으실 수 있고요. 81번부터 160번까지는 2부를 들으시는데 혹시라도 2부를 못 듣는다 뭐 이런 분들은 예, 띠가 그분들한테 안 나갈 거고요. 근데 만약에 나눠드리는 시간 아마 한 10시부터 저희가 10시 전후로 해서 나누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뭐 띠가 있었는데 2부 들으려고 띠가 있었는데 1시 40분에 못 오신다 그러면 그 현장에 있는 분을 그냥 무조건 해서 드려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건 저때 띠 있었는데 늦게 왔어요. 근데 이럴 수가 없는 게 지금 저희가 사람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신 방송에서 못했던 이야기들을 제가 그냥 저는 항상 강의장에서 더 깊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오늘도 아마 지금까지 못했던 얘기들 예, 쭉쭉쭉 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는 울산을 갑니다. 울산에서 예, 오후 2시부터 다음 주는 예, 24일 오후 2시부터 울산이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현장 진행 요원의 진행을 좀 잘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혹시 왜 못 들어가냐고 막 이러는데 예,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그거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 안전을 꼭 지켜야 되니까요. 그리고 사람이 모여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밖에 모여 계시지 말고요. 그래요.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세요? 네, 강릉에 사는 재호 아빠라고 합니다. 강릉에 사시는 재호 아버님. 네, 네. 예, 재호 아버님. 연세가? 아, 50대 중반입니다. 주식 경력은? 아, 한 26년 정도 됐습니다. 저보다 더 오래 되셨네.
저보다 선배님이네? 그럼 혹시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그 IT 버블하고 이 버블 얘기했던 거 들으셨어요? 네. 네 그때 시장에 계셨죠? 네. 근데 제가 그때 버블 얘기했는데 네, 그 네. 제가 한 얘기에 어떻게 동감하세요? 아, 예. 100% 동감하고 그래서 항상 그 이반장님 그 시황에 대해서 항상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버블 때 진짜 이 버블을 안 본 사람들은 그 버블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저희가 얘기해도 하는데 그 버블을 보셨기 때문에 제가 절대 뭐 과장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깊이 공감합니다. 근데 이 버블이라는 게 이게 참 이게 이게 진짜 힘 그거 한 건데 그래요. 일단 제 아버님 네.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아 SOE요. SOE요. 매수가 얼마요? 52,800원이요. 네. 20%. 네. KT. 예. 22,300원에 30%. 네. 그다음에 하림. 네. 2,730원에 10%. 네. 삼성중공업. 네. 5,130원에 10%예요. 예. 한번 계좌 상태를 좀 볼게요. 근데 확실히 계좌를 딱 보니까 이게 느껴지시네요. 예. 주식 오래 하셨다는 게 딱 봐도 느껴지세요. 왜냐면 이 포트는 오래 한 분들 아니면 오래 하신 분들이 이런 포트를 추구하거든요. 제가 아는데. 왜냐면 이거는 돈을 많이 벌겠다는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그냥 나는 적당히 조금 조금씩 그냥 난 차근차근 조금 조금씩 벌어 나갈래 이런 스타일이시거든요. 네, 예, 맞습니다. 그래요. 이반장한테 어떤 부분이 궁금하셨어요? 26년이나 되셨기 때문에 딱 궁금하신 것만. 제가 저 SOE 하고요, KT요. 왜냐면 SOE는 제가 그동안 좀 봤는데 3개월당 꾸준히 봤는데, 네. 또 많이 제 생각보다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서 구매한 거고요. 네, 네. KT는 그 이반장님이 지금 요새 버블 장세해서 그 경기 방어주적인 면도 있고요. 예. 연말 배당도 있고 현금만 들고 가기 그렇고 연말 배당도 있고 해서. 네. 그리고 또 KT가 또 요새는 또 통신 사업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도 예. 또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 또 그래서 또 그걸 좀 구매 저 매수했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일단 먼저 KT부터 한번 보시죠. KT 같은 네. 경우에는 보시면 제가 일부러 주봉을 보여드렸어요. 왜 주봉을 네. 보여드렸냐? KT는 5G니 뭐니 뭘 한다 그래도 주가가 안 올라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왜냐? 이 회사는 못 오르는 회사이기 때문에 안 오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이 주식을 잘 보셔야 되는 게 보시면, 예. KT 네. 보면은 아직도 여러분들 잘 보시면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았어요. 근데 보면은 아직도 KT 지분율이 45%예요. 이 소리 무슨 소리냐? 네. KT는 50% 이상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사죠. 못 사죠.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워낙 최고 맥스까지 작년 10월까지는 맥스로 채워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 외국인들이 안 샀어요.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45%까지 줄여놨어요. 그죠? 네, 예. 45%까지 줄여놨어요. 물론 뭐 더 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지금 IMF를 통해 우리나라가 통해서 왔잖아요. 그죠? IMF 통하면서 제일 특징적이었던 게 뭐냐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뛰어들었었다는 거예요. 그거 아시죠? 선생님, 네, 그 당시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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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 당시에 깡두시 총재가 IMF에서 우리나라한테 조건을 걸었던 게 구제금융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구제금융 조건으로 걸었던 거 기억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쉽게 말하면 먹기 위해서 그랬어요. 예, 예. 예. 그리고 진짜 그대로 됐어요. 뭐냐? 은행이라든지 통신 이런 것들이 그들 손에 지분이 넘어갔어요. 이건 인정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아닌가요? 예, 예. 네, 맞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은행 지분 쳐보세요. 외국인 지분 몇 프로인가. 50%만 갖고 있으면 저걸 헤매요. 우리가 50% 한 주 갖고 있으면 그 회사 주인이라며.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네. 근데 은행주들 보면은 50% 훨씬 넘게 외국인들이 갖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건 좀 잘 가슴 아픈 역사지만 우리가 좀 이건 알고 우리가 그 강해져야지 여러분들 무조건 돈놀이 뭐 주식이 뭐 돈놀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외국인들한테 그런 거 주권 다 뺏기고 뭐 하는 겁니까? 그죠? 좀 우리가 제대로 알 건 알면서 지켜내야죠. 그러고 돈 벌고 어쨌거나 45%까지 외국인들이 지분을 줄였어요. 그런 소리는 무슨 소리냐? 더 줄일 수도 있겠지만 다시 말해서 못 가요. 얘네들이 이거를 계속 팔아치울까요? 아니요. 아까 좀 전에도 말했지만 얘네들은 통신이라든지 은행 이런 거는 국가의 기본적인 뼈대예요. 근데 걔네가 그 뼈대를 팔까요, 계속?
아니요, 절대 안 팝니다. 그 소리는 무슨 소리일까요? 나중에는 어느 정도 전또 다시 채울 거라고 봐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네. 제가 왜 이 얘기를 해드리느냐. 지금 우리 선생님 26년이나 주식하셨기 때문에 아, 뭐 나름대로의 생각도 있고 그거 있으실 거예요. 감각도 있으시고. 근데 제가 좀 전에도 보여드렸지만 주봉상 이 회사는 5G니 뭐니 어떤 걸 해도 주가가 올라갈 수 없는 회사예요. 크게. 그러면 결국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배당에 포인트를 맞췄다라고 하셨어요. 그죠? 맞아요. 네. 배당에는 매력 있는 회사 맞아요. 그러면 그런 쪽으로만 보셔야지 이 회사 주가가 반등은 나중에 또 조금 할 거예요. 왜? 외국인들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주가가 크게 가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빠지면 다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선까지는 올라와요. 뭐 10%가 되든 20%가 되든 시간이 걸리면서. 그런데 문제는 그 이상 올라가냐? 안 올라갈 거라는 소리야. 뭔지 아시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신규 사업, KT가 뭐 신규 사업해요? KT가 뭐해요? 예, 그래도 주가 뭐 쉽게 못 올라가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주봉을 보여드렸던 이유가 이 몇 년 동안에 5G니 뭐니 뭐 LTE니 뭐니 다 나왔어요. 그런데도 주가 못 가죠. 안 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개인들이 진짜 나 돈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러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다라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 웬만한 개인들이라면 그냥 KT에 대한 생각은 아예 접어버리세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더 현실적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꼭 네.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네. 나머지 아, SOE라고 이런 것들 빨리빨리 할 텐데 SOE 같은 경우에도 싼 거 맞아요. 선생님 싼 거 맞는데 이제 기름은 아시다시피 뭐 이게 아무리 SOE 뭐 여러 가지 사업을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이게 반도체 회사입니까? 기름 회사입니까? 기본 뭐예요? SOE이 기본 기름 회사잖아, 그죠? 그러니 이게 웬만해서는 이 기름의 이 운명하고 같이 가게 돼 있어요, 선생님. 제가 그래서 일부러 이거 보여드리는 것도 주봉도 SOE도 지금 뭐 보면은 뭐 보고서들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SOE에 대한 좋은 얘기들 뭐 이게 가장 고도화돼 있고 맞아요, 되게 고도화돼 있고 막 이래요, 얘네들 하면은 그래도 보시다시피 기름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작은 거보다는 큰 거를 보시려고 해야 돼요. 작은 걸로 아 이 회사 요거 좋아요 요거 좋아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우리가 경제학에서 말하는 이런 걸 마이크로 이코노믹이라고 해서 미시 경제라고 그러는데요. 미시로 아 요게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니까 이 회사 좋아요.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근데 그거보다는 주식을 하실 때는 물론 마이크로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매크로 이코노믹이라고 해서 우리가 거시 경제라고 들어보셨죠. 그 거시 경제 쉽게 말하면 거시적으로 봐야지 거시로 보면 얘는 기름 회사예요. 미시로 보면 얘는 뭐 어떤 사업이 좋고 어떤 사업이 좋아서 뭐 다른 기름 회사보다 조금 더 나아요. 예.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대형주를 할 땐 여러분들 마이크로로 보시면 안 되고 매크로로 자꾸 보시려고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흐름을 읽으시려면. 그래서 죄송한데 얘는 매크로적으로 보면은 얘는 결국 기름 회사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 회사는 운명이 뻔하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싼 건 맞아요. 그렇게 손해도 안 볼 거예요. 그런데 예, 갖고 계시면 수익도 조금은 날 거예요. 근데 네. 예, 원하는 큰 수익은 아닐 거다. 근데 네, 어차피 큰 수익 노리시는 쪽은 아니니까 예, 그렇고 그리고 하림인데요. 하림 같은 경우에 지금 매수가가 현재 2,730원이에요. 하림. 네, 예. 근데 나 이거는 좀 애매하네. 이거 왜 사셨어요? 그 단타 해갖고 이 두 달 전에요. 그렇죠. 처음에 그 ASF 그 때문에 단타로 잡혔어요. 아, 그래요. 요건 그럼 딱 그렇게만 하세요. 예, 이거는 네. 뭐 그 단타는 얼마든지 여기에서 이거 뭐 조금 노리시는 단타 같으니까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거는 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 삼성중공업인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제가 저희 방송 쭉 보셨죠? 보니까 선생님 네, 보신 것 같은데 네, 그죠? 네. 예. 조선주 어때요? 다시 내려오죠? 네. 예. 제가 분명히 내려온다 그랬죠, 조선주.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이 조선주 올랐던 거는 진짜 매스컴이에요, 매스컴. 예, 이거는 그때 그거 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그거 그 카타르에서 그거 한 거 그거 잘 생각하셔야 된다고. 네, 네. 그거 쉽게 말하면 본계약이 아니에요. 아시죠? 예. 쉽게 말하면 MOU 같은 거 비스무리한 거예요. 네, 아, 예, 예. 예. 근데 이거를 그냥 뭐 당장 돈이 다 들어오는 것 같이.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했잖아요. 얘 방식이 헤비테일 방식이었어요. 헤비테일 방식 때문에 조선주가 몇 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헤비테일 뭔지 아시죠? 네. 조금 다 하면 네. 몇 년 뒤에 마지막에 많이 줄게. 그래서 그 안에 왜 그래? 조선사는 그 안에 조선 경기 나쁘면 어떻게 해요? 계약 파기해버리잖아. 위약금 물고. 네. 아시죠? 그러면 그 배 만들던 거 어떻게 해야 돼? 조선사가 다 떠안잖아. 우리나라 조선업이 그래서 어려워졌었어요.
뭐 물론 뭐 옛날하고 이제 조선업이 한번 구조적으로 거치고 여러 가지 해서 틀렸겠지만 이거를 무조건 이렇게 좋게 본다는 건 전 계속 아니라 그랬잖아 그때. 저도 다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잘하셨어요. 보세요. 근데 여러분들 조선주 이때 엄청 많이 들어가대. 내가 아니라 그랬잖아. 조선주 안 된다고. 조선주는 여러분 이제 보지 말래니까 당분간도 계속. 제가 여러분 위해서 이 얘기하는 거라니까. 근데 여기에 그냥 들어가시대. 조선주 여러분들 계속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재미 볼 수 있는 업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심 끄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내 정보 상담해 드렸고 어떻게 도움 되셨어요? 아, 예, 예. 큰 도움 됐습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라고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현장의 주식위원 처리반을 시청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주세요. 02786-10203 무료 문자 023-336-8288 열려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저희가 이제 사회적 단계가 지금 예 약간 내려갔기 때문에 예 솔직히 근데 수도권은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도 지금 1.5단계인데도 강연장이 대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지방으로만 지금 잡아서 몇 주 동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대전입니다. 대전에서 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오늘 12시부터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시부터 1시 20분까지 예 강의를 한번 하고 그다음에 20분 쉬었다가 1시 40분부터 3시까지 강의를 두 번으로 오늘 나눠서 할 거고요. 예 강의 내용은 1시간 20분씩 압축을 해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손목 띠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띠가 없는 분은 못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예 그 손목 띠가 그것도 여러분 색깔이 틀려서 일부 이부 색깔이 틀려요 또. 그래서 예 아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을 저희가 달고 강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사회적 그것 때문에 또 그쪽 요구사항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불편함이 있으시겠지만 잘 따라주시기 바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띠를 못 받는 분들은 죄송한데 그냥 돌아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강의는 저희가 울산에서 합니다. 울산에서 오후 2시부터 하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디 사는 누구세요? 네, 서울 사는 순희라고 합니다. 수희 엄마? 순희. 수희? 순희. 아, 순희, 순희 엄마, 아버지. 아, 엄마구나. 죄송해요. 아유, 제가 순간, 순희 어머니. 예, 아, 죄송합니다. 예, 연세가? 저요, 50대 중반. 주식 경영은요? 20년 정도 됐어요. 20년이요? 알겠습니다. 그래 일단 먼저 우리 순희 어머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삼성전자. 삼성전자 잠시만요. 매수가 얼마요? 5만 6천 원. 예, 비중이요? 30%. 네. 불러주세요, 계속. 네. 코마 PNC. 네? 콜마 BNH. 아, 예. 4만 7천 원 30%. 네. 웹젠, 예. 37,000원 30%. 37,000원 30%, 네. CJ 82,000원 10%. 82,000원 10%. 어떤, 잠시만, 좀 계좌 상태를 좀만 볼게요. 예, 계좌 상태를. 삼성전자, 콜마 BNH 예 한번 계좌 상태를 좀 한번 보고요. 예. 이반장한테 어떤 부분이 궁금하셨어요? 딱 전화 내시면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빨리빨리 해드려야 되니까. 아, 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네. 앞으로 비전이 좀 있을 건가 아니면은 비전이 있을 건가 어떤 애가 특히나 전체적으로 다. 네. 아 전체적으로 다. 제가 봤을 때는.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있을 것 같아요. 이 중에 제일 좋게 보는 건 어떤 걸 제일 좋게 보세요? 콜마 BNH를 제일 좋게 보는데요, 저는. 아, 콜마 BNH? 왜요? 네. 아, 이 회사는 뭐 중국으로도 뭐 근식도 좀 하고 뭐 다방면으로 하는 것 같고 제가 네. 한번 그때 뭐 설명회 할 때 그 회사 예. 설명회 할 때 또 같은 부분도 있고요. 예. 뭐 해머빌리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잘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아, 그래요? 뭐 사람들이 좀 많이 먹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 뭐 그래요? 계약도 좀 하는 것 같고요. 계약도 좀 하는 것 같고. 네. 콜라 BNH 회사 나쁘진 않아요. 뭐, 이 회사. 중국으로도 진출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세계적으로 조금 나가는 것. 저도 이 회사 탐방을 갔었던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저도 갔습니다. 아, 그래요? 아, 네. 맞아요. 근데 콜마 B&H 같은 경우에 회사가 매력적인 거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솔직하게 제가 그냥 전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제가 근데 콜마 B&H가 여기서 뭐 계속 더 나갈 거라고 보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콜마 B&H가 오르기 전에는 저도 그때 아 지금 오늘 첫 그 상담 때도 얘기했지만 얘가 포텐셜이 있는 회사라고 저도 봤어요. 좀 아 얘 포텐셜이 있겠다. 한번 주가 나올 수 있겠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요번에 주가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는 관점이 틀리신 거야 저하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틀릴 수 있어. 그건 자기 생각이니까 뭐 저 절대 저희가 뭐라고 할 수 없는 생각인데. 근데 저는 제가 본 관점에서는 저는 여기서 포텐셜이 더 터질 회사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포텐셜이 한번 이렇게 터질 수 있는 회사였는데 여기에서부터 계속 더 나간다라고 그냥 쭉쭉 나간다고 뭐 중국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했는데 글쎄 그것도 저는 아직 좀 넘어야 될 산이 전 개인적으로 좀 있다고 보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콜마 B&H가 여기서 이 상승을 계속 더 여기서 바로 이어가겠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는 별로 그렇게 안 보여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회사 그냥 그래요. 예, 이 주가에서. 그러니까 주가가 쌌을 때는 솔직히 매력이 있었거든요. 한번 충분히 오를 만한 회사다. 근데 아니 제가 이거 갖고 있는 지가 오래됐어요. 아, 오래되셨어요? 근데 47,000원인데 여긴데?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원래 이 가격이 아니었는데 아. 합병하고 줄이고 막 아, 이렇게 아, 그러셔서 예. 그랬구나. 아. 예.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근데 일단 어찌 됐건 간에 단가는 이 단가니까 이 단가로만 네네.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어쨌거나 이게 여기서 더 올라가서 땡겨 올라갈 만한 상황은 그렇게까지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요 같은 건 보니까 뭐 탐방도 가시고 했다니까 제가 뭐 특별히 할 말은 없는데 일단 제 생각은 그래요. 네, 이 여러 가지 사업 뭐 잘 아시니까 뭐 제가 말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한 번은 생각은 해보세요. 왜냐하면 저는 네. 요게 계속 더 상승을 이어갈 만큼의 상황은 아닐 거라고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그러고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56,000원 정도 매수가인데요. 삼성전자는 요번에 뭐 빠졌다가 또 다시 오르긴 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보시면 지금 어차피 얘는 배당 주식이에요. 배당 주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네. 생각하듯이 막 이렇게 무슨 가고 그런 거 없잖아요. 뭐 빠졌다가 다시 올라와도 또 여기죠. 여기 어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사서 그런 거거든요. 외국인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이 회사 제가 그랬잖아요. 빠지면 또 산대니까. 빠지면 사요. 왜? 배당 주식이기 때문에 얘는 빠지면 사요. 오르면 안 사요. 여기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오른 다음엔 팔죠. 얘네들은 비싸게는 안 사요. 계속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삼성전자 조심하라는 게 뭐냐면 삼성전자 빠지면 사요. 왜? 배당받을 거니까 싸게 사면 한 주라도 더 사잖아요. 예를 들어서 1억 가지고 100만 원이야. 그러면 1억 가지고 100주 사. 근데 어차피 8주씩 아니야. 그럼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드라마들 보면은 뭐 드라마에서 막 무슨 재벌들이 서로 뭐 저 회사 합병해 인수해야지 막 이럴 때 막 주가 막 일부러 떨어뜨렸을 때 쌀 때 확 사는 거 보셨죠? 왜 그래? 왜 비쌀 때 안 사고 왜 확 일부러 빼가지고 사? 더 많이 살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주식 차익을 먹으려고 사는 게 아니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저 회사 인수해야지 아니면 뭐 내가 저 회사 배당받아야지 무슨 목적이 있어서 사는 거잖아. 그러면 싸게 사는 게 좋은 거잖아. 왜? 팔 주식 아닌데.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는 여러분 외국인들이 보세요. 빠지면 사요. 올라가면 안 사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주가가 못 가요. 그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한 거기 때문에 뭐 이거는 내가 배당이다 그럼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네, 배당이 아니고 배당. 매매 차익이다. 그러면 이거는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웹진 같은 경우에도 매수가가 지금 현재 한 37,000원 정도 되시는데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고점에서 찍고 옆으로 가고 있는데 웹진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뭐 이거 뭐 아시죠? 웹진은 왜 그러는지는 여러 가지 이유 네. 있는 거. 예. 근데 웹진 같은 경우에 여기서 지금 무조건 빠진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렇긴 한데 근데 웹진 같은 경우에 요번에 올라왔을 때 워낙 코로나나 중국 덕을 봤기 때문에 이게 더 땡겨 올라갈지는 좀 봐야 돼요. 근데 뭐 기관하고 외국인이 사는 거는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얘는 제가 손절가만 드릴게요. 손절가는 얘는 3만 지금 7천 원 매수가 아시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얘는 한 2만 한 5, 6천 원까지는 버티셔야 돼요. 예. 네. 근데 만약에 이것까지 깬다 그럼 얘는 손절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왜냐면 얘는 네.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조정받아요. 근데 이 조정이 아이고. 빠질 조정인지 여기서 조정받다가 올라갈 조정인지는 아무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쩔 수 없이 이 정도 가격까지는 버티셔야 돼요.
이거 산 지 오래됐어요. 그러셨구나. 근데 요거는 만약에 근데 진짜 이건 애매해요. 맵제는 지금 저도 솔직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먹고 나, 네. 30분은 아, 그렇구나. 하여튼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CJ 같은 경우에는 지금 CJ는 지금 관심 안 가지셔도 돼요. 솔직히 CJ 싸다고 사시는데 CJ는 지금 넘어야 될 산이 아직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CJ는 지금 보초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CJ 같은 회사는 한번 쫙 올라갈 회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회사는요 굳이 보초 쓸 필요가 없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현금도 별로 이 회사 뭐 지금 이것저것 팔아서 현금 마련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현금이 아주 이 회사는 앞으로도 넉넉할 회사는 아니에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래서 저는 이 회사 글쎄요. 저는 굳이 CJ는 아닌 게 아 좀 그냥 다른 걸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아 스피드 아 하나 더 가능할까요? 예. 예. 하나 연결해 주세요. 한 명 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디서 누구세요? 예, 저 대전사는 예. 그 현이 아빠입니다. 현이 아버님 연세가 예, 33살입니다. 33 주식 경력은 2년 됐습니다. 아, 2년이요? 그래, 우리 현이 아버님 일단은 먼저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예, 저 스튜디오 드래곤. 네. 그 비중 30%에 81,000원. 81,000원 30%. 예. 예, 그리고 신세계 뭐요? 신? 신세계. 아, 신세계. 예, 그리고 208,000원에 40%. 예. 그리고 롯데 정보통신. 예. 33,200원에 비중 20%. 네. 그리고 롯데푸드. 네. 30만원에 10%.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일 궁금한 거 딱 하나. 그러면 제가 그거만 딱 해드릴게요. 저 롯데푸드 좀 궁금해요. 롯데푸드? 알겠습니다. 예.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전 솔직히 롯데가 지금 너무 많이 떨어졌다 싶어가지고 산 건데 예. 좀 오를 때가 되지 않았나. 오를 때가 됐다? 예. 주식 2년 하셨다 그랬죠? 예. 그럼 33살밖에 안 되셨는데? 근데 왜 이렇게 마인드는 왜 이렇게 조금 연식이 드신 분 마인드예요? 아 정말요? 롯데인데 이거 많이 빠졌는데 그건데? 예, 솔직히 그죠? 다른 건 다 망해도 롯데는 이것만 남길 수 있겠다. 예, 또 이런 또 생각을 예. 또 갖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예. 일단은 먼저 롯데푸드는 주가가 앞으로도 계속 크게 오를 일이 없을 거예요. 아... 왜냐하면 얘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가장 근본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얘가 뭐 하는 애들이에요? 얘 무슨 뭐 육가공하고 막 무슨 뭐 치즈라든지 무슨 이런 거 만드는 예. 회사잖아요. 그죠? 예. 옛날에는 더군다나 얘 이름 뭔지 아시죠? 롯데삼강. 롯데삼강. 예. 롯데삼강은 제가 저번에도 한번 옛날에도 상담할 때 그런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롯데삼강은 옛날부터 개인들의 주식이 아니었어요. 예, 누구 주식인지 아세요? 기관 주식이었어요. 예. 예, 이거는 아주 대표적인 기관 주식이었어요. 제가 기관에서 매니저 생활할 때도 이거는 아주 대표적인 저희 그 포트에 식음료 포트 할 때 얘 꼭 들어가 있어요. 예, 진짜 그래요. 그래서 기관 몇 군데서 이렇게 우리 사잖아요? 그럼 얘 주가 그날 쭉 오른다? 왜냐면 이게 워낙 기관들 주식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뭘 하나 보여드리냐면 기관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2018년부터 주식을 기관들이 계속 롯데푸드를 팔고 있어요? 안 팔고 있어요? 예, 팔고 있어요. 팔고 있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는 기관이 주인이에요. 이 주식은. 근데 기관이 계속 2년 동안을 팔아요. 좋아서 팔까? 안 좋아서 팔까? 아무래도 좀 매력이 좀 떨어져서. 맞아요. 이제 이 회사가 뭐냐면 이 회사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얘가 지금 롯데푸드 하는 게 확실하게 독점인 거 뭐 있어요? 없습니다. 다 경쟁 아니에요? 엄청난 경쟁자들? 예. 그죠? 예. 그럼 얘가 앞으로 수익이 확 땡겨질 만큼 좋을 게 있을까요? 없을까? 그런 건 없을 것 같은데. 네. 요즘에 좀 시도를 좀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시도를 하죠. 근데 그 시도하는 분야도 뭐 가정 간편식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거거든요, 얘네들. 예. 근데 거기 진짜 뭐 개나 소나 다 뛰어드는 거 아시죠? 예. 그러니까 얘네가 하는 게 센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블루오션이 아니라 레드오션으로 들어가 얘는 계속.
그래서 나는 얘네를 높게 안 보는 거예요. 롯데푸드를 높게 볼 수 없는 게 뭐 블루오션으로 가야 되는데 맨날 레드오션으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좋게 봐. 못 좋게 보지. 뭔 말인지 이해 되세요? 네. 그래서 이거는 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웬만하면 이런 말까지 하는데 그냥 하지 마 이건. 아시겠죠? 비중 보셔서 아시겠지만 막 그렇게 막 이렇게 기대를 갖고서 막 이렇게 산 건 아니고. 아 그래요? 예, 돈을 막 이렇게 갖고 있으니까 막 어디든 막 사고 싶어가지고. 뭔가 사고 싶으세요? 맞아요. 그거 어떻게 하셨어? 우리 현이 아버님 현금 들고 있으면 누가 잡아간다는 거 어떻게 알았어? 그죠? 현금 들고 있으면 미칠 것 같죠? 누가 잡아갈 것 같고, 그죠? 우리 개인들 그래서 잘 보시면 현금 들고 있으시면 다들 그러니까 강의할 때 제일 불안한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아세요? 현금 들고 있는 분이야, 진짜로. 왜냐? 누가 잡아갈 것 같거든. 안 잡아가요. 현금이라는 거 좋은 거야. 들고 계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예. 엉뚱한 짓 이거 하지 마시고. 그리고 나머지 그냥 차트로 빨리빨리 보겠는데요. 그리고 롯데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메스카가 33,300원인데요. 얘 같은 경우에도 그나마 매력은 좀 있는 회사는 맞아요. 근데 이게 롯데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 신규상승 패턴으로도 지금 보시면은 이제 신규상승 패턴의 가격대 위에서 지금 지지를 살짝 받고 있는데 얘는 오히려 지금보다는 여기를 돌파할 때가 더 날 겁니다. 왜냐면 이 회사가 매력은 있어요. 매력은 있는데 저도 이 롯데정보통신을 한번 근데 한 방을 전에 갔어서 아는데 매력은 있는 회사인데 이게 롯데라는 것 때문에 참 이게 거시기한 회사예요. 오히려. 그래서 예. 지켜는 보세요. 일단 보세요. 회사는 예, 매력 있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이 롯데라는 이 걸 어떻게 깨내느냐. 그거에 저는 주가가 달려있다고 봐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현재 20%인데 아직 조금 더 홀딩해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신세계인데요. 신세계 같은 경우에도 28,000원 40%? 제일 많이 사셨네? 예. 제가 신세계 사지 내가 이런 거 함부로 사지 말라고 얘기했을 텐데 방송에서 계속? 아 저는 그 계속 갖고 있으려고 이제 산 거고. 아 그래요? 그래요. 예, 신세계 예, 길게 가져가면 결국은 먹긴 먹어요. 근데 이게 원하는 수익만큼 나올지는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 왜냐면 워낙 지금 싸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코로나가 좀만 해결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반발 이 심리가 되게 클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 뭐 그동안 못했던 거 있죠. 막 예,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걸로 보신다 그러면 이거는 갖고 있을 만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네. 상승을 할지는 그건 모르겠고 일단 그래서 요거는 네. 갖고 있어도 이 주가에서는 크게 문제 될 건 없고 스튜디오 대려건 같은 경우에도 뭐 제가 나중에 또 나오면은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도 뭐 요번에 지금 네이버하고 뭐 주식 교환한 것 때문에 뭐 얘기하대요. 그죠? 근데 난 딱 한 가지만 얘기할게. 네이버하고 주식 교환한 부분이 무슨 뭐 어떤 리포트를 보면 무슨 뭐 서울대 가래를 하버드 가래를 뭐 서울대 간 격이다라고 했는데 네이버와 왜 나쁜 면만 봐요? 좋은 면 쪽은 왜 못 보시지? 나는 그게 너무 그 보면 다 안 좋은 얘기들만 하고 있는데 난 내 머리가 이상한가? 나는 좋은 면도 막 많이 보이는데 왜 그러지? 근데 그게 뭔지 나중에 한번 방송에서 다시 이게 나오면 얘기하겠습니다. 그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바로 스피드 상담을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오늘 12시부터 예, 대전 기독교연합 봉사회관에서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강의를 두 개로 쪼개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80명까지밖에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1번부터 80번까지 1부를 들으시고요. 81번부터 160번까지가 2부를 들으시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띠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띠 색깔도 틀려요. 손목 띠 그냥 없으시면 1절 못 들어오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부에서 만약에 띠를 받았는데 2부에 늦게 들어오신다. 그러면 무조건 예, 현장에 있는 분한테 그냥 예, 그 자리가 넘어가게 되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좀 저희가 까다롭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거기에 요구사항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뭐 방송에서 못하는 거를 전 이야기하잖아요. 강의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들 근질근질한데 쫙 한번 또 풀어봐야죠. 1시간 20분이니까 엄청 압축해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필요하신 분들 아, 나 이반장 쟤 별로야. 아유, 그럼 요번은 좀 쉬십시오. 그리고 진짜 필요한 분들 아니면 예, 요번에는 좀 여러 사람들이 못 들어오니까 양해 바랍니다. 하나씩 스피드 상담 올려주세요. 예, 코웨이입니다. 예, 021-240. 아, 코웨이인데요. 코웨이 같은 경우에 지금 84,000원 정도 매수가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매수가에서 약간씩 하고 있는데 코웨이는요. 근데 결론적으로 물론 뭐 집에서 뭐 이거 생활도 많이 하고 하니까 하는데 그래도 코웨이는 이게 이렇게 올라가기에는 조금 이게
힘에 붙여 보인다는 모습이 전 자꾸 보이거든요. 그래서 코웨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그냥 약간만 반등해서 수익 난다 싶으면 일단 빠져나오세요. 왜냐면 코웨이는 이게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갈 거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아직은 무거워요. 그래서 코웨이는 일단은 나오는 쪽으로, 예, 손에 안 보고 나오는 쪽으로 할게요. 다음 종목. 예, 오이솔루션입니다. 138, 예, 080입니다. 오이솔루션인데, 오이솔루션 주가 그럼 나쁘지 않아요. 예, 보면, 물론 뭐, 5G 그걸로 해가지고 뭐, 했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에 그렇다고 해서, 일단 이제 이게 고민인 거야. 뭐야, 얘가 올라서 계속 이렇게 횡보하면은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얘가 무슨 지렁이냐고, 계속 이게. 위로든 아래로든 방향을 잡을 건데, 이게 위로 방향을 잡는 듯 하다가 내려왔다는 거, 이게 아주 찜찜해요, 지금. 저는. 솔직히, 이게. 일단 전 나왔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예, 일단은 나오고, 예, 나오고 나서 다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에서 그냥 나갔어야 되는데, 여기서 다시 내려왔다는 게, 이게 전 굉장히 안 좋거든요. 다음 종목. 예, 성문전자입니다. 014, 예, 910입니다. 성문전자인데요. 성문전자 같은 경우에도,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보시면, 예, 이 회사 자체가 그렇게 매력, 이 없어요. 그래서 성문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차트상으로도 예 이제 바닥 빠졌던 거 다시.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이 가격대가 바닥 근처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1,600원에 25%인데요. 이거는 그냥 수익 좀만 나오면 예 그냥 나오는 쪽으로 해야지. 이거는 가져갈 주식은 아닌 것 같아요. 다음 종목. 예, 케이시코트랜입니다. 11 예. 9650 케이시코트레인데요. 케이시코트레일 같은 건 40% 7,200원 매수가예요. 근데 일단은 지금 얘 매수가 위에서 요번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쪽 관련들이 요번에 요번 주에 좀 주가가 움직였죠. 이쪽 관련들이 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게 좀 흐름을 탄 것 같아요. 흐름을 타서 이런 주가 모습을 보이는 거라서 40%인데 얘는 한 20%만 이익 실현 탄 거 20%만 보셨으면 좋겠어요. 40% 다 가지고는 가지 마세요. 예, 20% 정도만 딱 이익 실현 하시고 20%는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SK바이오팜입니다. 예, 아까도 나왔죠. 예, 32, 예, 6039. 예, 바이오팜.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 신유상장 패턴을 지금 가고 있어요. 보시면. 예, 얘는 워낙 여기가 신유상장 패턴의 바닥인데, 예, 아예 바닥이란다. 여기 일단 이 갭까지 어떻게 할지. 일단은 얘는 더 내려올 가능성이 지금 농후에는 보여요. 예. 왜냐하면 이게 신규상승 패턴상 좋은 패턴은 현재 좋은 패턴인데 여기에서 이제 지지 시험을 한번 해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더 내려갈 것 같아요. 그래서 14만 7천 원이면 일단은 빠져 나왔다가 나중에 다시 하시는 게 이분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경동나비엔입니다. 00 예 9450 예 9450 경동나비엔. 일단 경동나비엔 같은 경우에 예 이번에 그 혜택을 좀 보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뭐 그리고 이제는 겨울이잖아요. 이제 겨울로 들어가잖아요. 날씨 추워지면 그럼 뭐 얘한테 나쁠 건 없잖아. 솔직하게 얘 나쁠 건 없잖아요. 얘는 어차피 겨울 쪽에 추워지면 올라오는 애라서 나쁠 건 없기 때문에 일단 주가 흐름상 6만 2천 원 정도인데 여기서 20%밖에 안 되는데 뭐 여기서 뭐 현금화하거나 뭐하거나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냥 차라리 그냥 좀 흔들리더라도 여기서는 갖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얘는 지가 이제부터 살만한 계절로 들어오는데 굳이 여기서 뭐 손 대거나 그렇다고 해서 더 사시지 마세요. 더 살 건 아닙니다. 다음 종목. 세아제강입니다. 예, 30, 예, 6200. 세아제강인데요. 세아제강 같은 경우에 매수가가 현재 8만원 정도 되시네요. 매수가 8만원 20%인데, 일단 세아제강 같은 경우에 요번에 올랐다가 지금 다시 밀려가고 있는데, 일단은 특히 요런 제강주들 중에 요번에, 예, 반짝하고 요번에 올라온 애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걸 계속 상승으로 이어가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8만원 정도 매수가면, 이거는 웬만하면은 손절라인은 제가 드릴게요. 7만원 정도 초반이 깨지면 얘는 손절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제강주 저도 이런 중소제강주들 보고 있는데 왠지는 그 수익 나는 이유는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계속 좋게 갈 거라고 보는 거는 저는, 물론 뭐, 그래요. 실적은 나와요. 지금 나오곤 있는데, 근데 이쪽 실적 나오는 거는 조금 불안한 게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손절 라인 지키고 보시면은 특별히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하여튼 뭐 여러분들, 오늘도 전화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 일단은 오늘부터 이제 강의를 저희가 3주 연속으로 일단 잡아는 놨는데, 이제 날씨 추워지고 막 지금 뭐 미국 유럽 심상치 않죠. 그럼 또 다시 언제 강의가 멈춰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막 연속으로 잡아놨습니다. 몇 주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 또 강의하는 동안은 또 아시잖아요. 예, 방송에서 못했던 중요한 이야기들을 저는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몇 사람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좀 혹시라도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제재하고 이랬을 때 못 들어와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뭐 이따가 진짜 오랜만이네요.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